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옆에 아주 큰 상자가 택배로 도착을 했어요. 이게 뭐냐? 얼마 전에 국내에 에어소프트용 광학을 판매하는 회사 수옵틱스라는 회사에서 매년 진행을 했죠. 이 랜덤박스. 지금까지도 제가 랜덤박스를 한 번도 구매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한번 구매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랜덤박스가 진행을 할 때, 근데 마침 또 랜덤박스가 진행을 한다라는 이런 공지가 올라왔고, 요번에 랜덤박스 시작하는 00시 00에 딱 맞춰서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고 오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급히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랜덤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아직 저도 이대로 택배 온 상자 그대로 있습니다.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박스가 보면은 뭐요 앞쪽에 뭐 에볼루션 옵틱이라고 박스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뭐 이름이 바뀌었는지, 수옵틱스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처음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수옵틱스라는 회사를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보 전달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수옵틱스, 그러니까 부시넬이라는 스코프 아니면 또 파라라는 레드닷 사이트 를 이렇게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OEM 형태로 수출하는 회사고, 요 근래 그 이오텍이랑 협력을 해서 이오텍 제품도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 회사에서 에어소프트형으로 0점 조절이 되지 않는 노브를 강제로 고정을 시킨 상태로 그냥 단순하게 조준경이지만 이 렌즈만 망원경 형태로 볼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고, 구입은 몽키9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자사몰이죠, 수옵틱스. 어쨌든 이런 거를 서두에 또 말씀드리니까 또 혀가 길어졌다, 말이 길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빠르게 개봉을 해볼게요. 뭐 흔히 얘기하는, 많은 유저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배너만 걸리지 마라. 배너만. 배너가 뭐냐 하면은, 저도 몰랐어요. 배너가 뭔지는 몰랐는데, 배너라는 이름의 아주 좀 저가형 그 조준경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안 걸리면은 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49,900원의 금액으로 뭐가 나와도 49,900원보다는 아무래도 비싼 제품이 되지 않을까 해요. 조금 아쉬운 점은, 저는 처음 구매를 하는데 이 랜덤박스가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이한 박스에 다 들어왔네요. 아마 이 안에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만 먼저 한번 살짝 개봉을 해볼게요. 네,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발포 비닐이 아주 많이 들어있네요. 네, 뭐 손상을 대지 말아라는 건데, 아하, 박스를 열었는데, 개별 포장이 안돼 있어요. 박스 안에 제가 4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랜덤 박스를. 근데 4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이 뭔가 까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박스 하나를 다 까버리니까, 뚜껑 열자마자 안에 4개가, 다 보여버리니까, 아우, 좀 아쉽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커뮤니티나 이런 걸 봤을 때 제일 좋은 게그 니트로라고 약간 회색빛이 나는 스코프라고 하는데, 일단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것만은 들어있지 말았으면 하는 게 하나 눈에 들어오긴 한데, 뭐 아무튼 하나씩 꺼내 볼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자, 이걸 박스를 조금 내릴게요. 하나씩 올려 볼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저한테는 랜덤 박스지만 판매하고 포장을 하는 수옵틱스 몽키나인 관계자는, 이게 4개를 주문하면은, 제가 만약에 포장을 한 사람이면은 4개를 주문한 고객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개는 좋은 거, 한 개는 제일 안 좋은 거, 그리고 중간 거 2개 이렇게 넣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니까는 아무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말이 랜덤 박스인데 랜덤 박스 아닌 것 같아요. 다 같이 똑같은 박스에 포장을 해놓고 안에 박스를 보내는 사람도 뭔지 모르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일단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4개를 구매를 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걸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던 배너가 들어 있습니다. 조금 이 초장부터 이 배너가 들어 있으니까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일단 배너, 예, 배너 한 개, 배너 한 개.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제가 꼭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제품이 하나 있어요. 뭐 니트로는 아닙니다. 니트로는 아니고 꼭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제품이 있었는데 그게 들어 있네요.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짠! 파라네요, 파라. 이거 상당히 이거 뭐 갖고는 싶었는데 뭐 어떻게 뭐 제가 구매를 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랜덤 박스에 일단 파라가 들어 있습니다. 요것만 갖고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금액이 한 10만원 초중반대가 되니까 벌써 랜덤 박스 4개면은 거의 2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거의 반을 한 거가 되겠죠. 뭐 요거 한 3-4만원 친다고 하더라도 이거 두 개만 해도 거의 한 20만원 금박한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제품은 모르겠어요. 뭔지 일단은 조준경이긴 한데 이게 비싼 건지 뭐 아닌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뭘부터 꺼내 봐야 되나? 조금 싼 것 같은 느낌의 제품. 자, 부시넬 트로피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부시넬이라는 회사 제품은 뭐 유명하니까 1.5에 6배 하고 구경은 44mm 짜리예요. 좀 대구경은 아닌데 조금 아쉽네요. 뭐 제가 뭐 시큐비스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근데 시큐비스콥은 AR 시큐비스콥은 제가 수옵틱스 제품은 아니고 수옵틱스에서 파는 AR 있지 않습니까? 쇼스커프 부시 그 뭐야 이름이 뭐야? 그거 오리지널 제품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뭐 수옵틱스에서 파는 제품은 아니고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그거 하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바라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비싸 보이는 거 뭔가 좀 비싸 보이네요. 자, 짜잔. 자, 똑같은 부시넬 트로피입니다. 부시넬 트로피고 이건 뭐야? 6에서 18배 이율 50mm 대구경이네요. 제가 요 근래 구매를 했던 세팅을 했던 스나이프 라이플이 있죠. 그 라이플에 요 제품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박스 쳐. 오늘 제가 구매한 랜덤 박스 4개를 개봉을 해 봤고요. 일단 한번 꺼내 볼까요? 꺼내 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니까. 제일 기대가 되었던 파라를 한번 열어 볼게요. 파라. 오, 융도 있고 파라요. 어우, 이쁘네. 어우, 이 뭐. 와, 좋아. 아우, 영롱하네요, 파라. 파라 퀸. 옛날에 저기 백종원 와이프 되시는 소유진님의 파라 댄스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뭐 이거는 뭐 0점 조절이 안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관상용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에어소프트건에 데코레이션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배터리도 기본적으로 들어 있고 뭐 록타이트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 있네요. 뭐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이 랜덤 박스만 제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요거를 하나하나 리뷰를 하는 영상도 또 이렇게 울겨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는 여담인데 뭐 꼭 제가 수옵틱스에 뭐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닌데 예전에 오래됐어요.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수옵틱스 분이 예, 그 되시는 분이 DM이 준 적이 있어요. 저한테 DM으로 저기 수옵틱스 제가 조준경 영상을 한번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 보고 저한테 제품 리뷰용 협찬을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고맙다. 나는 뭐 리뷰 협찬 받는 거는 유튜버로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뭐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리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제품도 안 보내주시고 제가 주소하고 다 넘겨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시네요. 뭐 그분이 퇴사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단 배너,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제일 싼 배너인데 박스가 이게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이 재고 떨이를 위해서 뭐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오! 이게 배너가 나온다. 뜨거운데? 여러분, 이거 니트로 아니에요? 니트로? 니트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야, 아니, 박스가 배너라고, 배너가 아니네. 오, 오, 니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니트로라고 되어 있어요. 영상에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우, 씨, 뜨. 땡 잡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그건 없구나. 이게 마운트 하는 이 링은. 아무튼, 여러분, 니트로가 왔어요. 야, 이거 박스만 이래 믿으면 안 되네. 아, 이거. 내 스나이퍼 라이플에는 너로 결정을 했어. 네. 그러면은 다시 포장을 하고, 일단, 아, 너무 좋은데. 이거 배너라고 생각을 하고 박스를 땄는데, 야, 안에 니트로가 들어있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 니트로. 어우, 횡재했네. 그러면 여기도 또 니트로가 들어있을란가? 이건 좀 비싸 보이니까 좀싼 거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부시넬 트로피. 이거는 박스 파손은 없어요. 이게 아마 자기 제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네요. 자기 그본 제품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맞네요. 부시넬 트로피라고 되어 있고. 아, 이쁘다. 이쁘네요. 1.5에서 6배율. 뭐 이거는 뭐안 돌아간다고 했으니까는 뭐 부시넬 트로피 XLT라는 제품입니다. 야, 역시 오리지널 제품이라서 상은 정말 맑은 것 같아요. 오, 좋아. 십자 무늬가 있고. 이것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일단은 배너를 뽑았는데 배너를 뽑았는데 니트로가 들어있으니, 이거는 뭐, 야, 이 뭐, 이거 뭐 대충 안 봐도 다른, 그거 저것만 갖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 다른 거안 봐도 되겠다. 이거, 니트로. 좋았어. 빨리 사서 그런가? 땡! 하고자마자 바로 그냥 리프레쉬 눌러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아무튼, 얘는 니트로였다는 거. 배너에다가, 야, 이거. 아무튼, 좋아. 좋아. 그리고 마지막, 아, 박스 깨끗하고 트로피 부시넬 제품인데, 이거는 뭐 모델명이 안 나와 있어. 와, 이거는 되게 비싸 보입니다. 이거 박스에 이렇게 융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와,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겠죠 뭐. 와, 이 융인데, 아, 안에는 박스가 이게 색이 좀 배어 나왔나 보네. 뭐, 아, 대구경. 예, 제가 개인적으로 대구경 스코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맞네요. 대구경. 아, 좋네. 아, 보십시오. 때깔 좋은데요. 와, 역시. 6배율. 최저 6배율에서 18배율까지. 조금 아쉬운 거는, 거지 같은 이런 0점 조절, 우리나라 법 때문에, 썩을 놈. 뭐, 이거, 있는다고, 이거를 뭐, 비비탄 총에 단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저격할 것도 아니고. 맞죠? 아무튼, 아, 이거 상당히 좋은데, 니트로만큼 좋네요. 아, 니트로를 살까, 이걸 살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다시 융으로 싸서. 아, 이거. 아, 근데 이게, 제가, 스코프 마운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 스코프 마운트를 또 다시 다 사야 되나? 이거 쓰려면 세 개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오, 부시넬 트로피. 예. 아, 괜찮네요. 아우. 아무튼, 오늘은 제가, 뭐, 짧은 영상이에요. 수 옵틱스에서, 요번에 그 랜덤 박스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랜덤 박스를 네 개를 구매를 했는데, 다 성공한 것 같아요. 제일 기분 좋은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배너 박스에 니트로가 들어있었다는 거. 야, 이거는 대박인데요? 배너 박스에 다시 한번 까야겠네. 아, 이런 건 자랑해야 돼, 이런 거. 배너 박스에 니트로. 야, 때깔 봐라. 3배, 4배, 3에서 12배. 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예, 왕이 될 상이십니다. 아무튼, 하, 0점 조절만 좀 된다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에이, 아쉽네요. 아무튼, 이게 니트로보다 이 부시넬 트로피, 이게 더 대구형인 것 같은데, 아무튼, 성공한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하나가 그 판매하는 금액이 그 20만 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랜덤 박스를 구매하신 분들 많이 성공을 하시기 바라고, 저는 이만 다음 시간에 이 스코프를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은 조금씩 조금씩 끼워서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수옵틱스.